자료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아트 잘 모르시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아직 센터아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짧게 공연 준비했거든요. 공연 먼저 보여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연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공연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 앞에서 먼저 댄스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계기를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두운 배경 안에 옷 그리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죠. 네, 그건 사람이에요. 네, 제가 한 13년 전쯤에 임파종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게 돼요. 혈액암이라고 하는데 제가 약간 희귀한 케이스였다고 해요. 그래서 20대의 거의 절반은 병원에 있거나 치료를 위한 시간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크고 작은 뭐 수술도 거치고 치료를 거쳐서 한번 극복을 했었는데 저한테 두 번째 위기가 닥치게 돼요. 다시 재발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끔찍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몸도 몸이지만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게 좀 지내게 됐고요. 병원에 가거나 집에 있는 거 말고는 사실 좀 활동을 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친구들 다 뭐 학교도 다니고 공부하고 아니면 취업해서 일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놀고 그런 거 많이들 그냥 평범하게 하시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게 돼서 좀 많이 좌절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친구들도 만나기 싫어하게 되고 가족들하고 말도 섞기 싫어하게 되고 점점 이제 제 스스로 더 좀 세상과 차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세상과 단절된 채 집안에서만 거의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문득 제 모습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위기를 극복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재산을 찾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우연히 문득 옛날에 봤던 댄스 아트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거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해볼까? 진짜 처음엔 단순히 그런 생각으로 댄스 아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댄스 아트가 알려지기 좀 전이었어서 뭐 보통 궁금한 거 생기시면 포털사이트에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도 검색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국내 하는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었는데 누가 하고 있다라는 정보 외에는 뭐 장비를 판매하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게 전혀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실행사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댄스 아트 작품이 이제 처음에 취미로 연습을 하다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댄스 아트를 하면서 이제 아쉬운 점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거다 보니까 보관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촬영을 해서 좀 담아놔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처음 이제 작업하던 작업물을 영상을 촬영해서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냥 포털 사이트에 동영상의 카테고리에 게시판에 올리게 됐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반응을 제가 얻게 됩니다. 대형 그 삼성 포털 사이트 메인에 제 동영상이 다 리크가 됐고, KBS에서 뉴스 취재를 들어왔어요. 이게 너무 이제 사람들이 신기했던 거죠. 처음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TV에서 이제 인터뷰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뭐, 그때 처음으로 굉장히, 아, 나도 좀 뭔가 그래도 집에서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인프라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나가지 못하니까 온라인 상이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뭔가 소통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센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좋아해주니까 계속 작품도 열심히 만들게 되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작품들을 보다가 이제 또 모 기업에서 홍보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하게 돼요. 제품 런칭을 하는데 제품 홍보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제가 얘기를 하게 받게 돼서 그걸 또 비즈니스로도 연결해서 처음 일적으로도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취미였다가 어느 순간 일적으로도 연결돼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작품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뭐 이런 기회가 저한테 많이 주어졌어요. 점점 이제 커리어를 쌓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를 아픈 환자가 아니라 댄스 아티스트로 불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너무 즐거웠어요. 댄스 아트가 이제 장비만 갖춰져 있으면 장소나 이런 건 상관없이 어디서든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하나의 활동이 되고요. 네. 그렇게 세상과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009년쯤 됐을 때예요. 2009년 1월에
스탠드업을 계속 이제 뭔가 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개인적인 목표를 한번 이뤄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아 그때쯤에는 이제 다시 또 치료도 잘 받고 지금처럼 보시는 바가 건강해졌어요. 완치가 됐고요. 그때 완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라이브 공연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09년에 목표를 하나 세운 게 스탠드업을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도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관상을 한번 받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생뚱맞죠. 목표를 먼저 정했어요. 난 장관상을 받아야겠다. 목표를 정하고 생각을 했죠. 나 어떻게 해야 장관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공모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공모전에서 이제 그런 상들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수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71대로 하면서 정말 미친듯이 온갖 공모전을 제가 할 수 있는 한데 다 영상들을 작품을 만들어 출품을 하게 됩니다. 상들은 많이 받았는데 장관상을 못 받았어요. 장관상을 주지 않은 공모전도 있었지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못 받고 계속 지내다가 11월 중순이 됐는데 보통 공모전이 한 달 전부터 공지가 되고 작품을 한 달 동안 응모를 받고 그 결과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1월이 지나가면 제가 공모전 출품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의 목표를 못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2월 넘어서 이제 발표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아 이번에 좀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정말 우연하게 어떤 소파센터 담당자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연말에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어떤 행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상식이 있는데 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단 너무 기뻤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작품을 출품했던 시상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모르겠다고 할까 하다가 죄송한데 제가 출품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개인이 출품을 해서 수상을 하는 공모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2009년에 UCC 굉장히 붐이 일때였어요. 각 포털 사이트들 담당자들이 한 해 동안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영상들을 추려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수상작을 가려서 상을 주는 그런 행사라고 해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상을 받으러 가겠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2009년 12월 9일날 상을 받으러 갑니다. 거기서 받은 상이 네, 그 시상식의 대상이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제가 처음 느꼈던 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굉장히 운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운도 좋지만 제가 그만큼 그 기회가 주어져서 잡을 수 있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운도 저한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저의 마인드가 조금 이렇게 변하게 돼요. 예전에는 약간 좀 수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좀 약간 저의 틀이 깨지는 저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난 될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시상 이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스탠드업을 배우기를 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거친 무역업절 이런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들이 굳이 갖고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 이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스탠드업을 알려주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 그러니까 1대1 과외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고 또 아카데미가 점점 커져서 이제 한 법인 회사의 대표가 되게 됐어요. 저와 연결된, 센터를 통해서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고요. 가르치는 걸로도 끝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사람들도 뭔가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스토리가 없으니까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게 제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교육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강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문화센터 강의가 이제 뭐 학교로도 가게 되고 기업 강의로도 이루어지고 사실 지금은 많은 강사분들이 대출되고 그분들이 기업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스탠드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세상과 단절해서 아무것도 못했던 상태였는데 스탠드업을 계기로 세상과 연결이 되고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또 그 사람들과 연결되는 범위가 커지다 보니까 또 저 또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게 됐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나와 되게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저의 이야기에
저 대신 여러분을 대입하고 댄서스 대신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꿈이나 이루고 싶은 것, 목적 뭐 이런 거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저의 이야기로 오늘 준비를 한 건데 분명히 여러분도 그 원하는 바를 통해서 세상과 연결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이루고 싶은 꿈을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였고요. 제가 문제도 서울대에서 강의를 해보겠어요. 그쵸? 굉장히 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과 저는 또 분명히 어디선가 연결돼서 또 다른 인연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고 싶다가 아니고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음번에, 한 2년 뒤쯤 잡을까요? 2년 뒤에 서울대에서 다시 한번 뵙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